가지고 아머킹으로 플레이를 하는 JDCR의 대결 첫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드라구가 출시됐기 때문에 버프를 받았을 거다 JDCR이 이런 의견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배치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머킹 대 고우키가 나왔네요. 네. 프리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ATL 그랜드 파이널입니다. 이거 스테이지 상으로 보면은 네. 고우키가 이용하기도 좋고 아머킹이 이용하기도 좋은데 벽을 깨면 일단은 넓어지는 박치기! 자, 먼저 선제 공격을 성공시켰고요. 네, 카운터 잡기인데 오, 퍼지가 더 좋아요. 자, 잡기는 피했었고요. 방금도 쉐이빙 조금만 가까웠으면 게이지 쉐이빙 들어갔을 텐데 토킥 스터너! 토킥 스터너 벽에 몰렸고요. 다시 한번 잡습니다. 자, 연자비가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나요? 못 풀었어요! 아, 풀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즈가 살짝 아니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기도 많이 올려요. 네, 고우키 이거 확정객해죠. 여기서 잔발 잡아줍니다. 체력 이 정도면은 고우키 하나, 기 하나만 더 있으면 자, 이거는 조금 더 갈 길이 있어요. 갈 길 있고 JDCR 선수 아직 들어가지 않는데 스터너! 아, 토킥 스터너 잘 들어갑니다. 네? 밟아주 우와! 자, 고우키 인격! 기 채웠어요! 막고! 짬파 막았고! 원! 아직 몰라요! 와! 백으로 피해주면서 토킥으로 마무리! 방금은 JDCR 선수가 굉장히 침착했던 게 점프 뛴 다음에 섣부르게 잽이나 다른 걸 했으면 찍혀서 끝났거든요, 근데! 들어갔죠? 자, 이 세이밍이 살짝 뒤로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히트박스를 이용해서 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벽까지 충분히 몰았고요. 네? 야, 피 안 쓰고 데미지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죠, 병합박 아직 거세고요. 이거 만약에 짬발 막으려다 멀바 맞으면 그대로 게임 끝납니다. 자, 먼저 만져서 피했고요. 네. 와, 떴어요. 이거죠. 아니, 고우키는 중단기도 점프로 피합니다. 자, 밑강발로 마무리되는 물골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우키가 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있는 고우키를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저 세이빙 좀 날카롭긴 합니다. 네. 여기다 저 쉐이빙이 참 좋은 게 헛친 거를 그대로 딜키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짬파 막았고요. 기 하나 사용해주면서 압박해주고 있는 물골드 피했습니다만 네. 딜키가 안 맞았네요. 네, 완벽하게 들어간 딜키. 잠깐 거리 재주고. 자, 이럴 때 아머킹이 보통은 여기 JDCR 선수가 블스를 블랙스미스를 노리는데 네, 이게 블랙스미스가 들어갈 관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고우키가 허투루 장풍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아, 맞았어요. 자, 이거 한번 들어갑니다. 콤보 봐야 돼요. 콤보 봐야 돼요. 제형으로 들어갔죠. 자, 벽까지 보냈고요. 자, 여기서 멈췄지만 마무리 시켜주는 물골드입니다. 네. 다시 하나. 이건 기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 있어요. 이제 기 있어요. 기 있는 고우키가 벽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JDCR 선수 이거 빌리면 안 된다는 심산에 좀 무리수를 뒀지만 카운터가 나면서 벽으로 놀래갔습니다. 자, 다 막았고요. 원원. 와, 이게 JDCR 선수도 대단한 게 다 막 할 건 다 해주고 있어요. 아, 근데 네. 다 막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체력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자, 기상키. 막고. 앉아서 피했고요. 딜키엔 좀 약했습니다. 일단 잘 때려주긴 했습니다. 제빙. 대치 중인 순간인데 좀 있으면 기 하나 더 차거든요. 그래도 많이 쫓아온 JDCR입니다. 네. 자, 이 여태까지는 JDCR 선수가 짬파를 다 막았어요. 앉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JDCR. 네. 아, 앉았다 맞았고요. 이거 근데 레이지라서 몰라요. 자, 짬파. 자, 레이지라서 몰라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 아, 거리 간다. 세이빙으로 첫 번째 배치를 가져갑니다. 와, JDCR 선수도 대단한 게 짬파를 단 한 번도 허용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물고드 선수가 그걸 보더니 아, 이거는 중단 견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고 쉐이빙을 마치 딜캐처럼 꽂아 넣었습니다. 반면 불스라든지 큰 공격들은 거의 성공시키지 못했었던 JDCR 선수였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아머킹이 블랙스미스라든가 블랙스미스라든가 네. 아니면 훅 카운터 혹은 블랙잼 이런 카운터를 노리려면은 고우키가 뭔가 좀 유혹적인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고우키가 원거리에서 장풍 자체를 아예 안 쓰고 무빙을 철권물건. 오! 오! 드라군 어프! 상당히 꽤나 강한 세르게이! 드라군 어프 이거 해야 됩니까? 세르게이! 드라군 어프가 어쨌든 나왔어요. 자, 하얀 사신. 야. 굉장히 민망해질 뻔했어요. 자, 선택의 순간. 과연 그의 선택은 과연 드라머킹? 아! 사랑이! 드래곤 오브! 아, 나왔어요. 아, 이거 일단 앞머리 두 가닥을 내렸더라고요. 아, 그 디테일까지 챙겼어요. 예. 대단합니다. 이야. 어쨌든 드라곤 오프로 바꿨습니다. 운영하기 쉽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머킹이라는 캐릭이 이제 웨이브 스텝이 있는 건 좋은데 흘리려는 도중에 그게 나가면 가드 불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완전히 철권으로 들어가자. 나는 클래식한 철권으로 이 고우키를 때려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드라곤 오프로 돌아왔습니다. JDCR.
아 이거 물건도 선수도 지금 플레이 바꿨어요. 안쓰던 호밍이 깔아주고 있습니다. 아, 승용으로 먼저 데미지를 넣어줬던 물골드. 네. 아, 역시나. 오! 아, 잘 빠져 나왔어요. 이거 상단인데 이걸 점프로 피하다니. 자, 그리고 데미지 많이 넣어주고 있는 물골드. 더 맞아야죠, 더 맞아야죠. 찍히고. 와! 뒤까지 잡았어요. 데미지가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자, 여기까지 멈췄는데 이게 아머킹이면 한 방인데 드라곤 오프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가야죠. 체력이 얼마 없는 JDCR. 자, 전리키도 한 걸음부터 들어가나요? 자, 한 걸음도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물골드인데요. 중단.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나는 게 차라리 나올 수도 있는 게 기차거든요. 아, 잔발 마무리. 아, 이게 잔발이 생각보다 좀 깁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드라곤 오프가 차라리 이렇게 근접전을 해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번원. 네. 원래 드라곤 오프가 근접전 하면 안 좋거든요. 판정이 비어서. 짜게짜게 갈가 먹어주고 있는 JDCR 밑강발을 허용합니다. 네. 아직까지 길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천천히 첨단 중단으로 이질 커밍. 오우, 방금 위험했어요. 그렇죠, 짠발을 허용했었고요. 업 카운터. 자, 아, 연가. 오, 세빙! 이키 있으면은 이거 잠깐만 벽 가요. 너무 아픈데 끝나겠는데요. 벽 가면 끝나요. 오! 아, 벽 꽝 됐고. 오우, 실수. 끝거리 닿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한 방이거든. 아, 퍼 올렸어요, 원원으로. 이거는 JDCR 선수가 아, 이쯤 되면 앉아서 이지 걸겠지 하고 일부러 손을 쓴 건데 그것마저 원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서로 카운터. 자, 물골드 선수 지금 매치 포인트거든요. 기도 하나 있거든요. 아, 몸으로 밀어주고 있는 물골드. 이거 짬파인 척하면서 떡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자, 외너퍼. 외너퍼. 아, 안 앉는구나. 여기 몰려요. 아, 이거 아, 자꾸 앉는구나. 두 개 파서. 어느새 체력 절반이에요. 계속 다가와요. 아쿠마가 다가옵니다. 너 어차피 카운터기 없잖아. 네. 기스면서 데미지 많이 넣어줬고요. 이거는 자, 이거 기도 킨데 좀 있으면 기도 차요. 아, 기가 찬다, 기가 차! 정말 기가 차는 플레이였습니다. 야,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물골드의 고우키였습니다.